다음에 enough의 뜻은 뭐예요? 충분히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Figure의 제 딸이 쓸수 없다. 무엇을? 인터넷을. 어떤 쓸수 없어? 어찌 쓸수 없어? 충분히 어찌시네요. 어찌 못 쓴다? 충분히 못 쓴다. 오케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 거라 했는데 이게 뭔데? 디스 빌 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못 쓰는 어찌 못 쓰는 거 충분히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내려 화면 We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런 대사를 뭐 하는 대사라고 그랬더라? Enough. 완벽한 문장. 을 뭐 만드는 데? 겉 만드는 데시다 겉대시다 겉대 어? 사람 비게이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라 슬 믿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에 남은 거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간상 동문장으로 달려가 봅시다. 문자미 나왔다. 자미 동문장 반갑죠? 아니요. 빨리 보고 싶었죠? 아니요, 하나도 보고 싶지 아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않았어.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 나중에 다 동문장 할때이 대시 빼면 안 돼. 줄 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빼면 안 돼. 그 다음에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 어디가 틀려? 오케이. I can't. Can't understand my father. 계속해서 understand 뜻은 이해. 이해입니까? 아니요. 단어 할때나 했던 건데, 그치? 네. 이해하다. 하다시예요. 양념씨 아, 뒤에는 그렇네. 무슨 씨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시.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Am, is, are도 be가 돼야 되고, I can be, I can't be. 그다음 계속해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오케이.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중이었니? 그건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요. 잘할 뻔했어. 오케이,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야? or 아 그렇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여전히 틀렸죠. 네 이거는 지금 뭐 하는 중인지 묻는 거고요. 아 were 이거 얘기했어, 안 뭐 했어? 했어요 are의 과거형은 뭐? 재미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 internet.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Yea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Favorite game. 스펠링 틀린 데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favorite라고 쓰면 되겠네요. favorite, favorite, favorite. 이거 fa 될 것 같잖아, 그렇지? fa. 얘는 욕하는 것 같다. 귀 다시 글자로 바꿔볼까? 네. favorite. 네. 오케이, 계속해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제가 여기는 네. 쓸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빠는 화를 냈어. 난 기분 좋았는데. 아이고. 그럼 얘를 영어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디랑 때. 어디입니까? 언제 아니었어요? 언제요? 언제! 라고 그랬으니 누가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묻고 답할 수 있어? 없어? 언제 그랬어? 네. 네가 들어왔을 때, 네가 자고 있었을 때. 네. 언제 내 과자 먹었어? 네가 자고 있는 중이었을 때. 언제라고 묻고 답할 수 있네. 그래서 when이 언제란 뜻도 되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됩니다. 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en was I winning? 예, 이걸 읽어볼까요? When I was winning. 헤이, 뭐가 달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니까 I am을 am I 하면 묻는 말 만들듯이 I was를 was I 하니까 묻는 말 됐고 그럼 When I was winning은 무슨 뜻일까? 언제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가 되겠죠 이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aid I 잠깐만 네. I 잠시만요 I can't 왜냐 공부라는 단어를 까먹었어요.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게? 뭐 하는데? 건 만드는데. 어디가 틀렸게? 읽어보세요. Study 뜻은 공부. 물론 공부란 뜻도 있지. 네. 근데 ing가 붙었네. 공부하다. 얘는 무슨 뜻이야? 공부하는 중이. 무슨 시대서?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야 되네?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어떤 시 앞에다 뭐 써야 돼요? 오케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어. 에. 어떻게 해야 돼? I am happy. 해피 뜻이 뭐야? 해피 행복하다. 행복한 행복하다야? 그럼 이거 없어야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하다시 두 하면 되겠네 그치?
해피의 뜻이 뭐야? 행복한. 무슨 시야? 어떤 시?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돼? 비동사. 이 도대체 뭐야? 보기. 어, 나는 할 수 없다. 공부하는 중이니야.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Can't. 그럼 어떻게 고칠 거야? I wasn't studying enough. 어? 이거하고 비슷하네. 네. 어, 이거는 무슨 뜻이야? I am not studying enough. 이건 무슨 뜻이야? 어... 내가 언제 충분히 공부 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건. 어... 현재 충분히 공부하고 아... 있는 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네. 네. 현재. 네. 어? 그러면 아빠 이거 전부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지난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가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겠는 이유를, 지나간 일을, 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으면서 얘기하고 있네. 어? 그러니까 아빠가 말했던 거 언제야? 과거. 그럼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던 것도 언제야? 과거. 그러니까 당연히 wasn't. 어? 이거 줄였으면 뭐? wasn't. 헤이, 뭐라고요?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w. 아이고야. I. 왜 이제? 네. I wasn't used. I spent. 죄송해요. 죄송할 것까지 놓고요. More than 45 minutes a day. 5?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캔이요. 뭐? 캔트. 이거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이렇게 해놓으면? 아. 어? 스펜드 뜻이 뭐야? 스펜드. 하다시. 무슨 뜻인데 그래? 뜻을 얘기해야지 하다시인지 얘기하는 거지. 쓰다. 쓰다, 소비하다. 예.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게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데 이거? 비동사야, 하다시 두야, 도대체 뭐야? 어? 양념식 캔이요. 쓸 수 있어? 에? 네. 쓸 수 있어? 네. 쓸 수 있구나. 캔트. 어? 쓸 수 있구나. 아, 캔트.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빌 게이츠 더러. 잠깐만요. 빌 게이츠 더러 wa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i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래서 people people won't believe this. This.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어서 오세요.